이번엔 보통 이제 충전이 자기가 돼야 되면은 충전기가 이렇게 전원을 켜놓은 상태, 전원 연결해놓은 상태면은 자기가 이제 충전기를 찾아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예, 충전기 알아서 찾아 들어가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얘기 잘 못 들었죠. 다시 한번. 자기가 센서와 카메라로 해서 충전기를 지금 찾아왔어요. 왔는데 정확히 여기 지금 보면은 접지가 있거든요. 전원 두 개. 여기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충전이 이제 정확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들어왔다 나갔 올라갔다 하는 부분인데, 정확히 얘가 한 번에 이제 충전이 되도록 이제 딱 들어왔죠. 근데 한번 들어오지 못하면은 보통 이제 뒤로 갔다 다시 정확히 접지를 맞추도록 해줘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보이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확히 맞아야 되거든요. 로봇킹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접지 부위거든요.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박히고. 이게 정확히 자기가 맞도록 위치를 보통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찾았는데 이렇게 맞았다. 그러면은 저거 잘못 눌렀네요. 자. 이 상태로 다시 이제 보면은 정확히 안 맞게 들어왔죠. 이러면은 자기가 좀안 맞기 때문에 뒤로 갔다가 다시 정확히 찾아서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충전기 켜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청소하고 알아서 자기 밥 먹을 것까지 알아 챙겨 먹는다는 거죠.